백석총회는 지난 2010년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생명의 복음이어야 한다는 이 백석의 외침은 지금 한국 교회에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백석총회는 설립 45주년을 맞아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것을 사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릴 희망일까요? 지금 백석총회 산하 교회들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합니다. 2023년 4월 10일 백석총회 설립 45주년을 축하하는 백석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백석인의 날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특별한 순서가 있었는데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태동 20년을 기념해 한국교회 초교파 신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집을 헌정했습니다. 백석총회의 역사를 한국교회에서 안에서 돌아보고 또 그 배후에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과연 이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만한 그런 신학이 되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설립자님께서 45년 전에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그 미랄이 싹이 나고 입히고 꽃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백석총회 45주년의 이 풍성한 열매는 우리들끼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고. 장종현 총회장은 2003년 한 학회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총회와 함께 성장하며 사역과 비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한국교회에도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백석의 정체성이자 45년 역사의 결정체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백석대학교는 장종현 총회장이 하루를 시작하는 곳입니다. 1976년 처음 신학교를 세우고 지난 47년 동안 그는 한 번도 기도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기도의 영줄기가 없이, 기도 없이 목회를 한다. 기도 없이 학교 운영을 한다. 기도 없이 신학대학교 목사 재교육을 시킨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늘의 복음을 성경의 말씀을 비춰줘서 영적인 복음을 전달해주는 지도자가 기도의 영줄기가 없이 성령의 역사심이 없이 학생들을 기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신대원 개강 예배에서 새내기 사명자들을 만나는 장종현 총회장. 생명을 살리는 목회자들을 길러야 하는 곳이기에 그들을 바라보는 설립자로서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민에서 나온 것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학문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학문으로서 이런 하나님에도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찾아와야 성령님이 함께 와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수면에 운행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을 연구했느냐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학문이 아닌 영적 생명의 신학. 바로 그가 찾은 답입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목으로 섬기는 이춘길 교수. 그의 연구실에서는 교회 개척을 앞둔 학생들과의 상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택하셔서 그 수집한 걸 가지고 이제 막 목회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역자들. 사명 앞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회를 한 15년쯤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과연 나가서 실제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죠. 뭐 신학은 학문적으로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것으로 목회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신학의 사변화입니다. 왜 우리는 신학의 사변화를 염려하는 것일까요? 신학이 신학 자체만을 위한 것이 되면 사변화돼 버려요. 생명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쇠퇴하다가는 파멸로 가버리는, 이게 이제 우리보다 앞선 그 스코틀랜드나 영국이나 또 유럽의 다른 국가들, 심지어 미국 일부까지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신학의 사변화로 인한 문제들에 가장 먼저 직면하고 있다는 유럽의 교회들. 그중 한 곳 스코틀랜드를 찾아가 봤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가 존 녹스가 활동했던 곳이자 종교교획의 산물인 장로교회 본산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스코틀랜드는 과거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역사와 전통에 있는 교회들이 상업시설로 쓰이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남부에 있는 도시 에어. 이곳에서 찾아간 한 술집은 원래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였지만 1981년 술집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설교했던 설교단은 이제 술을 즐기는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좌석이라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교인의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교회는 30%나 줄었다고 합니다. 14년 동안 리버튼에서 개척교회를 섬긴 존 맥페기 목사는 스코틀랜드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You're right about the decline in numbers. The Church of Scotland, where I was a minister, where I served at Liberty Northfield, has been looking at their properties and cutting back in the number of manses, cutting back in the number of worship centres, cutting back in the number of ministers. And obviously that's a concern. 교인 감소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현지 교회들. 스코틀랜드 기독교가 처한 현실의 원인은 무엇인지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제임스 에글린턴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I think that for quite a long time, academic theology in a Scottish context has had the potential to be very speculative and not to be practically oriented towards the life of the church. So I think that theology does have challenges in Scotland in that way, that our research has been very much academy focused. But that's actually just part of the bigger picture of universities here. And I think, I'm hopeful that theology here now is more focused on, not just on the academy, but on the wider society and on the church as part of that society. 신학이 사변화돼버린 스코틀랜드에 희망은 없는 것일까? 스트랜나우 지역에 위치한 홀리그라운드 커뮤니티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백석총회에서 파송한 김희식 선교사가 지난 2006년부터 섬기고 있는데요. 김희식 선교사는 스트랜나우에 예수 생명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본산지입니다. 거의. 그럼 이 사람들은 장로교회 본산지에 틀은 잡혀 있는데 성령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만 전하면
어느 교회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스코틀랜드든 유럽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구나 교회는. 낯선 이방인이었던 한국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 생명. 현지인들은 이곳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렌나워에 뿌려진 작은 희망. 500년 전통의 기독교 국가였던 스코틀랜드에서 개혁주의 생명 신학이 전하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신학의 사변화를 가장 경계하는 곳, 백석 신대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백석 신대원은 말씀과 기도, 영성 훈련이 기본이 되는 개혁주의 생명 신학이 모든 커리큘럼과 교육의 핵심입니다. 백석 신대원은 또 학생뿐 아니라 교수진 모두에게도 기도를 강조합니다. 교수 임용 시에는 반드시 금식 기도를 시키는 것도 백석 신대원만의 전통입니다. 학문으로만이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성령의 말씀, 영적인 말씀, 성경의 말씀을 붙여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이 신학자들에게 묻어나갈 때 우리 신학생들이 변화가 오고 목회의 일선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거지. 지식으로만이 목회를 한다고요?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식으로서의 목회는 실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올 때는 금식을 열흘 시키고 신앙 고백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점에서 소통이 됐나?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백석의 신학자들과 신학생들 그리고 교회들의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신학자들의 이론 이것보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이 성경과 이 성령에 대한 이 부분을 가장 베이스로 가지고 모든 신학의 과목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은 정말 내가 교회를 살리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마인드가 딱 주어진 가운데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신대원들이 신대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 되면 신학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잃어갈 수 있는데 우리 신대원은 오히려 3년을 공부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것이 제가 직접 느끼고 보고 그 현장을 제가 목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대로 삶이 변화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신학자들, 그리고 학문적 지식이 아닌 예수 생명을 품고 교회로 나아가는 신학생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한국 교회를 살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 신학이 사변화되고 지성주의에 빠진 이 시대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선포는 신학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 시대를 향한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 교회를 이 신학이 들어가면 교회가 살고 믿음의 세대계승이 일어나고 또 사역의 어떤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백석의 좀 생명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신학과 교회를 살리려는 백석의 노력은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성도들의 삶 속에는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을까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변화되고 있는 성도들, 그 삶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첫 번째 삶의 현장은 부천 도당동에서 만났습니다. 이름에서부터 행복이 넘쳐나는 이 식당. 이 어느 식당의 풍경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실은 아주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사회 어르신들 섬기기 위해서 뭐 아예 돈을 안 받고 할 수는 없고 무료봉사는 저기 또 어르신들도 안 오시고 하니까는 1,000원씩 받고 지금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돈 1,000원만 받는 식당이 문 닫지 않고 오늘도 문전성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재정부터 섬김까지 부천 성만교회 성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종회에도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공약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나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주님이 오신 목적도 섬김을 위해서 갔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총회가 성경의 가르침 따라서 나눔 운동을 정리하고 있고 그 성경의 기록도 있고 교회가 힘이 되는 것만큼 당연히 또 마땅히 해야 된다고 우리 모두 생각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공허한 외침에서 끝나지 않고 성도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어 실천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새벽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좀 모시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아, 저 일에 제가 참여했으면 좋겠다. 뭐가 됐든 간에 제 능력껏 참여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행복한 식당이 생긴 후 하루 평균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어르신들에게 이곳은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이제 집에서 혼자 밥 먹기 싫고 그런데 네. 그래도 이렇게 식당이 생겼으니까는 오게 되고 또 걸어오니까 또 걸어서 좋지. 먹으니까 좋지 그래요. 너무너무 좋죠. 좋고 우리들도 와서 먹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나눔의 실천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 예수의 생명은 그렇게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느냐, 이거 교회에서 하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많이 기분이 좋습니다. 2022년 4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에 찾아간 두 번째 삶의 현장. 백석대학교 예술동에 주차한 헌혈버스 앞에 학생들과 성도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피를 나누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백석의 성도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백석총회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생명나눔 헌혈운동을 시작했는데요. 2022년에는 국내 교단 중에서 처음으로 헌혈운동본부를 창설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명을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 우리 할 일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상설적으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더 구제하고 또 살리는 데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총회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이번에 이렇게 본부를 또 발족시켰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 생명의 일부를 기꺼이 내어주는 백석의 성도들. 그들은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 시골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멀리서도 눈에 띄는 아름다운 교회. 이곳에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석인의 세 번째 삶의 현장. 신리교회에서 만난 김동기 목사와 모영미 사모입니다. 무슨 일인지 토요일 아침부터 분주한 모습인데요. 집 앞에서 직접 거둔 밤과 팥을 넣어 끓인 호박죽이 색깔부터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아 근데 두 분이 드시기에는 양이 좀 우리 교회 이제 교인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호박죽 1년에 한 서너 차례씩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드리고 또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 있으면 그분들한테 전달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 좀 가끔 합니다. 어르신들이 좀 많으신가 봐요?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죠. 뭐 연로하시고 그러다가 더 연로해지면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그런 모습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1953년에 세워진 신리교회는 과거에는 60여 명이 모이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성도 몇 명과 목사 부부만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포장한 호박죽을 들고 목사 부부가 처음으로 찾은 곳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윤규호 장로의 집입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마늘을 까세요.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호박죽 갖고 왔어요. 호박죽. 권사님은 여기 계실 줄 알았는데 여기 갖고 집에다 놔뒀어 두 개. 청년 시절 동네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지었다는 윤규호 장로는 교인이 사라져가는 신리교회를 지켜보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들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와서 해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사건이 우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지.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뭐든지 해줄 게 없고 마음으로만 있는 건지 뭐. 참 안타까운 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규호 장로님 시고 지금까지 눈물을 기도로 우리 몸된 모든 것들을 주님 받아 흠영하여 주옵시고 지금은 연로하여 또 몸이 불편하고 이곳에 오기 전 인천에서 목회를 하던 김동기 목사 몇 년 전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며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슬픔을 딛고 사역을 이어가던 김 목사에게 고난은 또 찾아왔습니다. 지병이었던 신부전이 악화된 것입니다. 매주 세 번씩 투석을 받아야만 버틸 수 있었던 심각한 상황. 사방이 막힐 것 같은 고난의 시간 속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행히 모영미 사모의 신장을 이식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리교회를 섬긴 지 5년. 김동기 목사가 고난 속에서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예배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은혜. 특송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식수술에서 그 1인실에서 무견실에서 있던 거 생각해보고 8년 전에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갔을 때 막 그 아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 있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작은 시골 교회. 하지만 예수 생명이 필요한 한 영혼이 있기에 김동기 목사는 이곳에서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항상 동네 어르신들만 있었던 조용한 교회가
오늘은 시끌벅적한 소리로 가득합니다. 목사님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리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의 신생중앙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10명 정도의 성도가 모이는 작은 교회지만 이곳에서 예배가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몇 명이 있든지 상관없이 예배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정리 안 된 농기구와 쓰레기가 쌓였던 마을 구석구석도 신생중앙교회 성도들의 손길로 깨끗해집니다. 노인들만 남은 작은 교회와 그곳에서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큰 교회 성도들. 우리는 모두 예수 생명의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삶의 현장 2022년 여름으로 가봅니다. 신나는 교회 동탄 채플 예배당. 토요일 오후 1시 예배당이 평소 같지 않게 분주합니다. 거룩해 하며 담임인 이정기 목사도 오늘은 설교가 아닌 찬양 연습에 한창입니다. 선교 찬양제라고요. 말 그대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선교가 붙었잖아요. 선교를 위한 찬양제예요. 매년 선교 후원 음악회를 열어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는 신나는 교회가 국내의 미자립 교회들을 돕기 위해 선교 찬양제를 열었는데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작은 교회들. 그들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기에 신나는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팔을 걷었습니다. 성도들은 기꺼이 티켓값으로 또 후원금으로 내가 가진 물질을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많은 힘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것, 네, 감사하게 하나님 주신 것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제가 그 전에는 그 개척교회를 좀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와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나는 교회는 선교 찬양제로 모인 후원금을 총회에 전달해 26개의 작은 교회들에게 냉난방기를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백석총회사 하나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재정난과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백석총회는 목회협력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들의 예배를 지켜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석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좀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에게는 그래도 총회가 함께하고 있다, 힘이 되어준다, 뭐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작은 교회들이 힘을 얻어서 정말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게, 그리고 섬기는 교회들마다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에 우리 목회협력지원센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눔과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백석의 성도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나눔 운동은 이미 교회와 세상을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이 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 홀로 불이 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분주한 한 사람,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 최세름 목사입니다. 무슨 일인지 집안 가득 쌓인 과자 상자들을 챙기느라 바쁜데요. 아, 예, 오늘 그 평택에 있는 은혜 중고등학교 예배 시간이 있어서 이제 애들 간식 챙겨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평택이요? 네네.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차가 한 5분 10분만 늦게 가면은 3시간으로 그렇게 불어나기 때문에 일찍 좀 출발해야 됩니다. 새벽부터 이 많은 짐들을 혼자 챙기는 최세룡 목사. 작은 차 트렁크 가득 아이들에게 나눠줄 과자를 실었습니다. 좋네요, 목사님. 네. 테트리스를 잘해야 다 실을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네. 과자는 알겠는데 이건 또 못 보던 건데요. 이거 인형인가요? 이거 인형 탈인데 가끔 이제 한 뭐 2, 3개월마다 한 번씩 쓰면서 애들 환영하고 있죠. 특히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이제 그냥 예배 오라고 하면 쉽게 안 오잖아요. 근데 오리탈 쓰고 애들 환영하고 웰컴하면 애들이 관심 갖고 같이 사진도 찍고 실제로 예배 모임에 더 많이 참여합니다. 아, 이 그럼 인형 이 탈을 목사님 직접 쓰세요? 그렇죠. 예, 네, 수고하죠. 아이들을 만나러 아직 어두운 새벽길을 달려 평택 은혜중고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은혜중고는 미션스쿨이지만 이제 학교에서 복음을 직접 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세름 목사의 사역은 청소년 캠프 사역을 하고 있는 그루토기 워십 찬양팀이 함께 돕고 있는데요. 학교 예배를 통해 믿음이 생긴 아이들이 지역교회로 출석하도록 만드는 것이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사역입니다. 기업들이 맨 처음에 벤처 기업을 키울 때 인큐베이팅을 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고 응원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다음 세대 사역도 학교 현장에서 수많은 그룹들이 함께 협력할 때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다시 예수님을 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이라는 그 타이틀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오리타를 쓴 최세름 목사가 등장합니다. 오리타리 한 번 주세요. 오리타리 한 번 주세요. 오리탈로 관심을 끌려는 작전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내 손. 내 손이죠.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하게 하려는 최세름 목사의 노력에 보답하듯 학생들은 하나둘 예배가 있는 강당으로 모여듭니다. 교회의 예배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만 학교에서의 예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모르고 우연히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연히 급식을 먹고 교실로 들어가는 길에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딱 들어왔는데 찬양 노래를 부르던 중이었어요. 즐겁다는 느낌도 받았고 예수님에 대해 궁금증도 생겼던 것 같아요.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지금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내가 제일 어려워 인생에서. 그죠? 예배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최세름 목사. 한 친구가 기억에 남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녁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아파트 옥상이래요. 뛰어내리기 전에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를 했대요. 잠깐만 기다려줘라. 잠깐만 기다려줘라. 목사님이 너한테 갈게.
남자아이였는데 나 도착했다 내려와라 펑펑 울면서 안기는 거예요. 자살하기 직전에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 친구 끌어안고 같이 밥을 먹이고 다시 기도하고 영접기도 시켜서 지금은 그 친구가 살아서 대학교에 진학하고 교회도 다니고 있습니다. 최설은 목사를 통해 전해진 예수 생명은 그렇게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말하지만 정작 어디에서도 돌보지 않는 아이들의 영혼.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최설은 목사를 학교 현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저희가 신대원에서 신학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한 뼈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전하고 또 건강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건 학문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알았던 진리의 말씀을 이들에게 선포하고 이들과 공유하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한다면 이것은 이제 학문에서 학문을 벗어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그들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운동이 되는 것이죠. 백석 총회는 학교에서의 영적 회복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내 교단 중 처음으로 2022년 학원 선교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총회의 이름으로 공신력을 얻은 학교 예배가 더욱 활발히 일어나고 신대원에서의 양성 과정을 통해 더 많은 학원 선교사도 배출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기 위해 학원 선교사 제도를 마련한 백석총회. 백석의 노력은 한국교회의 600만 다음 세대를 굳건하게 세울 것입니다. 최설은 목사의 우스꽝스러운 오리달이 하나님 눈에는 세상의 어느 값비싼 의복보다 귀할 것 같습니다. 주안중앙교회에서 열린 성경학교 세미나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공과 컨텐츠를 익히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총회는 지난 2021년 다음 세대들의 예배에 사용할 공과 콘텐츠를 개발했는데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진짜 중요한 생명의 가치를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이 다음 세대를 세워서 이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영적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합니다. 콘텐츠의 핵심은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게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전하는 것인데요. 아기자기한 캐릭터들과 음악, 뮤지컬, 애니메이션 같은 다양한 장르를 결합해 재미있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백석총회의 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그 공과 콘텐츠는 영상과 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로 만들어져 있고 특별히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핏 들으면 되게 어렵어 보이고 또 신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가갈 때는 상관없는 듯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의 문화와 눈높이로 가져가기 위해서 콘텐츠화한 것이고요. 백석대학교회의 주일학교는 영아부인 예비반부터 청소년부까지 모두 7, 80명에 이르는 다음 세대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이 바로 자신이에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총회에서 개발한 예배 공과 콘텐츠로 주일학교 설교와 공과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만들어진 공과 콘텐츠를 통해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배우고 이해합니다. 그 선생님이 큐카드라고 질문하는 카드 같은 게 있는데 그거에 질문에 답하고 친구들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게 재밌어요. 그 7대 실천 운동이라고 해서 그 실천 운동은 이제 우리가 실제 삶과 이제 예배가 이게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콘텐츠로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실천할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어떻게 실천할 건지 생각을 해내고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실천했는지 또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삶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할지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들.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서 경험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다음 세대들의 삶에 값진 신앙의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신학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민족을 살리는 일, 이 사명을 위해 백석총회는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 민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땅끝까지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도 세계를 향합니다. 2022년 여름, 외국인 학생들이 공주 기독교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백석총회가 지난 2019년 시작한 장학사업으로 한국에 온 제3세계 유학생들인데요. 4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졸업 전 마지막으로 기독교 박물관을 방문한 것입니다. 낯선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지켜보는 유학생들. 한국 나라는 복음을 들어오고 가난해서 그 좋은 나라 됐듯이 저희 캄보디아 나라도 복음 들어오고 저는 한국 백사학교에서 아동복지 전공하고 있잖아요. 제가 본국 들어가면 그 아이들에게 지식만 가르쳐주는 교사 아니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친 후 송천 장로교회에서 유학생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배는 마치 선교사 파송식처럼 감격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시작한 장학사업은 이렇게 또 다른 모습의 선교가 되었습니다. 백석에서 4년 동안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훈련받은 이들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 생명을 전할 것입니다. 백석총회의 정체성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거듭난 이 학생들이 또한 생명신학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백석 신대원의 강의실. 조금은 서툰 한국말이지만 교우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장기위 전도사는 중국인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신학교 많이 있으니까 어느 학교에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입학한 장기위 전도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있습니다.
백석에서 배운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그의 삶과 비전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학문으로서의 신학을 익히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도움이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한국에 사역 가고 있는 거 개혁주의 신학을 통해서 저를 살리고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도 살리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토요일 오후 장교회 전도사가 자신이 졸업한 천안 백석대학교 근처의 한 건물을 찾았습니다. 차이나 리턴 크로스라는 간판이 있는 조그만 사무실. 그가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2학년 때 만든 중국 유학생 기독교 동아리입니다. 신앙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는 그냥 매달에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계속 하고 있으세요? 자기 전에 좀 네네.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네, 중국은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동아리 세웠어요. 저랑 여학생들이 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적으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 동아리 만들었습니다. 장계회 전도사는 학교를 졸업하고 군포 참사랑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면서도 매주 토요일이면 다시 이렇게 천안의 백석대학교를 찾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신앙과 예배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친구들 문제 생길 때마다 항상 딱 생각나는 분 바로 전도사님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단하신 분이 아니어도 저희 어려웠을 때 도움 자주 주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유학생들에게 가족이자 영적 고향이 되어주는 장계휘 전도사. 그는 중국의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냥 하면 제가 대신하는 제가 지금 하는 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행복해요. 그냥 하면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행복해요. 2023년 5월 백석대학교 국제회의실에는 국내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국제 포럼입니다. 미국 칼빈대학교 총장 비베보오 박사와 휘튼대학교 총장 필립 라이큰 박사가 주강사로 참여했는데요. May you be encouraged in your mission. May your study of theology be rich and life-giving, guiding the reformed life theology that illuminates our action. 세계적인 석학들도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성경을 바탕으로 삶의 실천을 강조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냈습니다. One of the things I love about Reformed life theology is how grounded it is in Scripture. And the Scriptures do not belong to any one culture, but to all of our culture. And I commend Paksok University for promoting this kind of healthy theology. He went with me. 특히 이날 포럼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송출됐는데요.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관심 속에 포럼을 지켜봤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한국 교회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순간입니다. 우리 장경현 총장님이 주장하신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걸 볼 때 아하 이게 정말 목사님들에게 특별히 서구 교회들에게도 파고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2010년 8월 1일 뉴스위키에 이런 엄청난 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한국교회는 한국은 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 콘스탄틴 대제가 하였던 것과 같은 일을 한국교회가 앞으로 해낼 것이다. 바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외치고 있는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백석은 세계를 살리는 걸음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백석 총회는 총회 선교위원회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5대륙 60여 개국에서 700여 명의 선교사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불모지였던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핍박과 박해가 있던 자리에 예수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땅끝까지 그 길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백석 초구에 그 발걸음을 따라 전 세계 곳곳에 지금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씨앗은 뿌려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138년 전에 와서 복음을 전도했듯이 또 우리나라에서 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다가 세계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세계를 영혼 구원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백석총회가 될 수 있다. 이 신학에 대한 교육과 실천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것이 앞으로 백석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석총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주시는 신학자나 교수나 목사님이나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에 적어도 개혁을 해나가면서 교회다운 교회로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또 그러한 총회가 될 것 같아요. 백석총회는 지금 한국교회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 물결은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큰 물결이 될 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라는 새로운 사명 앞에 서 있는 백석총회. 이제 또다시 그 사명을 향해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들이 있기에 백석의 역사 그리고 하느님의 역사는 계속 될 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된다. 그것이 없이는 한국이 기독교가 되살아날 수가 없어요. 세계를 영혼 구원했는데 앞장설 수 있는 백석총회가 될 수 있다.